get lost in your deep blue eyes, like a shell in the sea. I fall in love over and over when you're looking at me. I think about all the work we've done and all that will be. Through all of the hard and the good times, it's you.화장실도 계속 지키고 있으시면서 청소를 하고 수시로 바닥에 떨어지는 쓰레기 중심,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재활용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클린 캠핑 한다고
이 차 안에서만, 저는 지금 이 차 안에서만 다 해결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볼일만 화장실 가서 보고 손 씻는 정도? 그래서 물도 집에서 받아왔고 오수통, 청수통 다 챙겼어요. 여기다가 싱크볼 해서 오수통을 채워가지고 나중에 제가 돈 내고 숙소를 잡으면 거기서 처리를 할 거예요. 최소 3일에 한 번 숙소를 잡을 생각인데 거기서 충전하고 물통에 물 받고 오수통에 물 버리고 그거는 돈 낸 숙소에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물 안 썼거든요. 음식을 해 먹으면 설거지 거리가 나오니까 하게 되는데 지금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설거지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간단하게 양치 세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식을 지켜보고 계셔서 뭐 엉뚱한 짓을 못해 뭐 할 수가 없어. 감시가 아주 사모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캠크닉 같은 느낌? 저기 운동 기구 있는데 운동도 좀 하고 좀 걸어야겠어요. 48시간째 깨있는데 왜 졸립지가 않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밤에는 꿀잠 자겠죠? 꿀잠 자고 천천히 내일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문제는 이 짐들을 다 어떻게 하냐. 내일 엄마 모시러 가야 되는데 엄마도 캐리어를 하나 들고 올 텐데. 와, 이 짐 정리 정말 테트리스 하느라고 욕받거든요. 테트리스를 정말 정교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꽉꽉 눌러 담았는데 쓰려고 찾다가 보니까 또 막 헤집어 놓은 거야. 이게 정리를 아무리 잘해도 한두 번 쓰면은 난리가 나요. 그냥 다 어질러지고 원래 있던 데 안 가고 네임택도 다 붙여놨었거든요. 찾기 쉬우라고. 근데 막 이렇게 회집다 보니까 택도 다 떨어졌어. 의미가 없어. 나름 맛있는데요? 끝! 아, 목이 왔어. 목이 왔어. 근데 불을 이렇게 켜는데 모기가 안 오네. 솔직히 타다닥 좀 해봐. 뭐냐면 루프탑 텐트는 내 거가 참 이뻐. 좁고 그렇긴 한데 이쁘긴 얘가 이쁘. 진짜 이렇게 네모난 건 아니고 형광이. 아, 한잔하고 그다음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고. 아, 스탠리가 땀 흘리네. 온도차가 많이 나가봐. 좋다. 얘는 본차 다시 넣어줄게요. 이게 보냉집. 여기가 온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온백이에요. 보온백 안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제주도는 해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밖에 있으면 선풍기가 필요가 없어요. 텐트 안이 검은 텐트라 뜨거워요. 텐트가 검은 텐트다 보니까 내부가 열이 받아서 좀 뜨거워.
샤워를 하려면 이런 데 말고 유명한 해수욕장 그런 데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샤워는 지각 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사람 너무 많아서 차가워 힘들고. 이렇게 있다가 해수욕장 샤워실 샤워 한 번 하고 목욕탕을 가던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잖아요. 하루밖에 안 했었는데도 벌써 깨재재한 거야. 머리도 드라이도 하고 하려고 날기 롤빗도 다 챙겨왔는데 소용이 없어. 이거 뭐 해봤자 잠깐 땀 흘리면 없어지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아예 올백으로. 이게 정말 리얼리티. 지금 너무 시원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날 거거든요. 지금은 그늘이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시원하지 조금만 나가서 운동하고 일하고 하면은 땀 분복된단 말이에요. 머리 틀어에 치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틀어 올리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스 라떼. 아우 좋아. 맛있어. 숙성 계란 되게 맛있어요. 오프에서 12시간인가? 쪄낸 건데,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맛있어.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좋다. 되게 지금 날씨가 햇볕이 쨍쨍. 햇볕 쨍쨍한데, 땡볕으로 일하고 계신데, 여기는 그 텐트가 햇빛을 다 가려줘. 그래서 너무 시원해. 바람이 부니까 너무 좋아. 바람 안 불면 오늘 더웠을 수도 있어. 바람이 환한 에어컨 바람처럼 불어와서 지금 선풍기를 4대를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 너무 좋아요. 근데 촉촉해요. 뜸을 잘 들여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200도에서 30분을 구운 거. 그러고 그냥 뚜껑 닫고 냅두면 알아서 뜸이 들어가지고 되게 맛있는 촉촉한 군고구마 같아요. 근데 더우니까 웬만하면 간단하게 때워야지.